되고요. 형광펜 똑같이 좋습니다. 인커링 투 인커링 투 그다음에 우리가 써 제목이네. The Innis Book Super Sense To Be True. 오케이 끝. 자, 형광펜 끝났고 자, 하는 역할 볼게요. 자, 커링 투면 커링 투 뭐뭐에 따르면 그 뭐야? 인용이잖아 인용. 누구에 따르면 인용이잖아 인용. 네, 다음 In his book Super Sense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시 To be true 강조. 확실히니까 강조 그죠? 그러면 자 according to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이 사람 이름 나오네 그지?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잖아 인용 인용 간접 주장 간접 주장이 equal 주제지 되나요? 그럼 여기서 주장이 주제가 나오고 그 뒤에 예시가 나온 거니까 뭐 위에 뭐할 얘기가 대충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만 잘 읽어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누가 방금 누가 했어요? 왜요? 오케이. 수업해요. 오케이 갑니다. The cognitive psychologist and others 예 따르면 We may all be born. 오케이 우리 모두는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With a super sense. 슈퍼센스, 그냥 따옴표로 나왔으니까 이름을 그냥 슈퍼센스라고 합니다. 슈퍼센스를 가지고서 근데 그 슈퍼센스가 뭐예요? 자, lead us to believe in some very odd things 까지네요. 까지 묶어서 슈퍼센스가 우리를 이끈대요. 그렇지, 뭐 하도록? 어떤 매우 이상한 것을 그렇지. 매우 이상한 것을 믿도록 뭔가를 아주 이상한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슈퍼센스야. 됐나요? 근데 우리는 아마 슈퍼센스를 가지고 태어날지도 몰라. 소재, 키워드. 슈퍼센스. 오케이. 슈퍼센스죠. 슈퍼센스. 됐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슈퍼센스를 가지고 태어난다며 타고난 재능이네? 뭘. 됐어? 답은? 3번 Supersense Innate Quality 타고난 타고난 인간의 특징 되나요? 끝이야 어떻게 알아? 그 뒤에는 다 예시잖아요 우리 예시 예시 같은 얘기죠 Supersense가 뭐고 Supersense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Supersense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Supersense는 뭐냐 밑에 쭉쭉쭉 이렇게 쓴 거죠 됐나요? 네.